신라 언니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여러분, 3월 24일이고요. 오늘 여기 딱 시작하자마자 떡하니 피자가 하나 덕 올라와 있죠. 오늘은 네, 거의 제가 이제 집앞 콘셉트로 요리 먹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참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어제 좀 빡센 고민 상담하고 나서 좀 지쳤는지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그저께인가 브루노마스가 이제 제 고민 상담하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피자를 네, 기프트콘을 보내줘서 한번 오늘 그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 피자헛의 슈퍼 리치골드인가요? 그거가 맞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샐러드하고 오렌지하고 콜라비, 제가 사랑하는 콜라비. 그리고 피클,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든 무피클이거든요. 무피클 하고 콜라가 오긴 왔는데 탄산을 잘안 먹으니까 저는 오늘 아메리카노 해서 먹어볼게요. 자, 벌써 식었어. 안 돼. 벌써 식었어. 이 쫙쫙 늘어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들. 식사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래도 많이 먹어. 맛있겠어? 그 못해. 다시 한번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확실히 이건 뒤쪽이 맛있는 것 같아. 앞쪽은 확실히 일반 그냥 피자 맛이고. 안녕하세요. 피자 맛있어, 먹을게. 쉐이크 한잔 했다고. 파마산 좋아하니까 파마산을 듬뿍. 오랜만에 피자 먹네요. 오랜만에 피자 먹어요. 하고 핫소스. 갈릭 소스를 하나 시킬 걸 그랬다. 갈릭 소스 좋아하는데. 자, 이 뒤쪽이 맛있죠, 여러분들? 자, 한입 드세요. 너 맛있게 먹어? 둘다 점심시간이구나. 점심시간인데 왜 밥을 안 먹어? 알겠어, 이따라. 이건 뒤쪽부터 먹어야겠다. 확실히 뒤에가 맛있네. 너무 크게 먹었나봐. 천천히 먹을게요. 어차피 식었어. 이건 콜라비야, 콜라비. 알겠어, 뚜리야. 피자에 콜라비. 너무 야채가 없으면 안 넘어가. 그래서. 피클이 근데, 이 팩에 담겨진 피클이 너무 눅눅해가지고,
아삭한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맹현님 안녕하세요. 버터플라이 허브티 레몬 하나 동동 띄워서 월차 즐기고 있다고? 그래, 인생을 즐기는 것이요. 맹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님 뭘 드셔? 소스를 더 시킬 거 그랬어. 아 참. 도토리 가루? 아니 만나서 주면 되지. 도토리 가루는 햇벼라. 토요일날 이 가운데는 확실히 기존에 그냥 우리 평범하게 먹는 그냥 피자 느낌이고 이걸 접어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너무 큰데? 치즈가 많으면 좋긴 한데 이게 안 씹어지는 것 같아 너무. 성글언니 안녕하세요. 자몽이 개쩔어? 자몽도 좋아하는데. 다들 식사는 하신 거지요? 뚜리 뚜리 보리가 이거 뚜리. 이건 제가 그 무피클 만들어 온 거예요. 무피클 이거 다 못 먹어요. 솔직히 채소만 해도 배불러요. 다 먹을 수 있다고? 방송 끄고 먹어야지. 뚜리 상사분 오셨나봐. 지금 나갔어. 저녁에 룸메 오면 룸메도 먹으라고 해야죠. 뚜리는 누나야, 브루도야. 한참 누나야, 뚜리는 28.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지? 벌써 배부른데? 요즘 애기야님 좋을 때죠? 청춘일사 아름다운 네, 3월 24일 화요일 점심입니다. 이게 고구마인거죠? 고구마 이쪽은 치즈 플로레싱 이쪽은 치즈 소재 피자야. 아, 파란색 차였는데 레몬을 넣으니까 분홍색으로 바뀌었어? 지금 온 애가 뚜리야, 브루노야. 이건 옥수수 소세지. 중국 옥수수 소세지. 은근, 맛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브루노 말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야, 버터플라이라는 허브차가 있는데, 매장 직원이 레몬 하나 띄워서 먹으라고 한 거야. 근데 원래 이제 그 파란색 차인데 레몬을 띄우니까 레몬이 산이 있잖아. 산이 만났을 때 색깔이 분홍색으로 리트머스 종이 알지? 리트머스 종이 그런 것처럼 변하는 거야, 보리야. 힐링이 오랜만에 안녕. 뿌리 안녕. 오늘도 수고. 보리 이해됐어? 세상이 어렵네. 세상이 어렵대.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야. 고래야 현상. 대수 없다. 아름다운 거지, 보리야. 보리는 맨날 귀엽다고 저러더라. 아, 뜨끈할 때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배달 시키고 너무 빨리 와서 십 몇 분 만에 온 거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 배달 음식 이렇게 오잖아요. 파마든 치즈 이렇게 하나씩 오잖아.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뒀다가 나중에 부대찌개 끓이거나 이런 거 하실 때 파마산 치즈 조금씩 넣어도 맛있어요. 여자님 안녕하세요. 파마산 치즈 이렇게 뒀다가 부대찌개 넣으세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피클은 진짜 아니다.
피클도 맨날 만들어서 먹다가 산 거 먹으면 어. 아, 부대찌개 넣어 먹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내 좀 하재. 어제 홈플러스 갔더니 900원짜리 카드 할인해가지고 500원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4개 사왔어. 이렇게 먹으면 될 거를. 이거 작아진 게 아닌데 턱관절이 요즘 안 좋더니 안 벌려져요. 바울이 안녕. 은혜 갚은 프로토맨 피자. 뭐로 잤어? 미스루님 안녕하세요. 나 못 먹어요. 나 못 먹어. 거의 살살. 아유. 그럼 저녁까지 먹어야 되는데? 벌써 식었어. 사랑이 벌써 식었어. 지금 세 조각째 먹고 있어요. 공구님 안녕하세요. 아, 과일 샐러드로 배 잘 채울 것 같다고? 내 스타일을 아시네. 안 식었어 아직? 원래 저는 콜라비에요. 콜라비. 콜라비라고 양배추하고 콩물을 교배시킨 종자인데 이걸로 피클 담그면 진짜 맛있거든요. 냉이님 들어가세요. 무 맛도 나고요. 양배추 맛도 나는데 훨씬 달아요. 진짜 막 해가지고 진짜 이게 육즙이 가득한 게 있거든요. 진짜 달면서 과일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바람이 들었어요. 여보 안녕. 네, 캔 많이 줍고 오세요. 식었다고? 알았어. 떡볶이는 일단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일단은 확실히 아싸님 안녕. 고추장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 고추장하고 시중에 파는 고추장은 반반씩 섞는데 일단은 뭐 네이버에서 가르쳐준 거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조미료를 빼고 나오잖아요. 저도 조미료를 안 넣거든요.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육수를 끓여야 돼요. 육수를 어찌됐건 육수를 끓여서 깊은 맛이나 감칠맛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달달하게 먹는 육수 같은 경우는 꼭 사과를 넣어줘요. 혹시 남아있는 사과가 있으면 다시마나 무 이런 거 그 대파나 양파 이런 거 넣고 좀 달달하게 육수를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맛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죠. 육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깊은 맛이 없어요. 아니면 멸치 다시다 좀 넣으면 돼요. 소고기 다시다나 멸치 다시다 좀 넣으면 되는데 나는 스프는 좀 너무 맛이 세가지고 스프보다는 차라리 멸치 다시나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는 게 더 나아요. 따도 오세요. 콜라비요? 콜라비는 이게 숭무하고 양배추를 교배시킨 맛이기 때문에
맵지 않은 양배추에다가 이 단호 아니 뭐지 고구마보다 훨씬 단단하진 않고 약간 덜 단단한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 고추장? 맞아, 중국 고추장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고추장은 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당분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저 때문에 콜라비 드신 분도 엄청 많아요. 제 방송 거의 이걸 한 세 달 이상 먹었거든요. 거의 방송 그 한참 할 때는 매일 했으니까 이거를 콜라비를 매일 먹었으니까 저 때문에 많이들 변비도 많이 회수하시고 저는 이거 그래서 달달해가지고 오징어 무국 끓일 때 이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콜라비, 피클, 그 다음에 바람이 들거나 이런 거는 육수 끓일 때도 좋아요. 변비해 줘요. 피자 맛있겠어? 왜냐면 수분이 이게 거의 95% 이상이고 거기서 섬유질이 많아요. 또 섬유질도 많고 이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매력이 안녕. 파프리카 콜라비. 아 진짜 내 스타일이 날. 제가 파프리카 콜라비가 거의 빠지지 않거든요. 아 제 거 피클 방송 보고 피클 잠궜어? 오늘 브루노 마스가 피자 시켜줘가지고 껍데기는 까셔도 되고 안 까셔도 되는데 이 껍질을 보면은 이게 홈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콜라비가 보면은 순무에도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그 홈만 잘 제거하시면 거기가 워낙 질기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은 진짜 맛있어요. 묵국 맛있어요, 묵국. 제자리님, 394번째 평가에 감사합니다! 바이비야. 워낙 제가 콜라비를 많이 사랑하니까. 진짜 아삭아삭해요. 피클 닦으면 진짜 맛있어. 오늘도 날씨가 어제 엄청 추워져가지고 콜라비 요즘 거의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007 아싸 안녕. 콜라비 생각보다 많이 싸요. 그래서 가격 대비 오래 먹을 수 있고 하나 사면은 저는 혼자 먹으니까 한 4일? 버스비가 더 비싸. 이마트에서 좀 단단한 걸 골라요, 단단한 거. 그래야 안에 육즙이 많아요. 이것도 무가라서 바람이 들거든요. 신문지 잘 싸가지고 팩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잘 보관하시면 돼요. 김치냉장고 있으면 김치냉장고 넣으시면 되고. 소스가 필요 없어. 맞아요. 포만감이 느껴져서 엄청 좋아요. 그냥 과자 대신에 이 피자 먹방인데 콜라비만 너무 설명했네. 생으로 먹으면 맛있다. 파프리카는 좀 비싼데 콜라비는 훨씬이야. 그리고 이걸 빨리 먹을 수가 없어. 워낙 단단해가지고 워낙 단단해서 빨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랑 같이 하시면 포만감도 늘고 식사를 또 천천히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야채를 같이 먹으면 어찌됐건 식사를 빨리 할 수 없어요. 이 면이나 이런 거는 1분이면 끝난 사람도 많잖아요. 아무리 빨리 먹는 그런 BJ라고 하더라도 콜라비 1분 안에 이거 다 못 먹을걸요? 진짜? 피자보다 콜라비가 더 먹어. 제 방송이 항상 그래요. 야채 항상 편중이 되다 보니까. 미치골드라서 뒷면이죠, 이거는. 뒤에가 훨씬 맛있긴 하다. 솔직히 이거 빼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이 뒤에만 먹고 싶어요, 솔직히.
이 가운데는 내 입에는 좀 작아지고 하나 다 먹으면 턱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먹어요. 하나 먹을게요. 피클 담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클도 담가서 드시면 맛있어요. 담글 때 저는 이제 비트나 아니면 비트 없으면은 적채랑 같이 넣거나 양배추랑 해서도 맛있어요. 오렌지. 맛이 끝내줘야. 어제 술 많이 먹었구나? 매력이 오늘도 수고. 화이팅. 피클 유튜브 가시면, 유튜브 가서 미트볼 치시고, 콜라비 피클만 해도 나올 거예요. 콜라비 피클 담근 그게 거의 없어서, 유튜브에서 콜라비 피클만 나와도 검색될 거예요. 제게 한 3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쿡방 따로, 먹방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쿡방은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다 하나 먹으면 턱, 턱. 제가 100일 때 선물로 이제 몇 분 피클 담가가지고 우리 팬들 드렸는데 엄청 다들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 피클을 제가 길게 담근 거야. 계란 피자? 아니요, 이제 아니고 한 200일 정도 돼요. 이제 계란피자 맛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계란피자 한번 만들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걸 잘 안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질긴 부위가 있어요. 여기는 섬유질 특히나 좀 세가지고 여기만 잘 하면 돼요. 인터넷 보니까 맛있어 보여. 여기도 피클 담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피클은 싸먹을 때, 고기 싸먹거나 아니면 롤 만들 때 하려고 좀 길게 피클을 좀 담갔어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건지는 상상 가요. 계란피자가 어떤 모양이겠다 상상 가. 틀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그 위에다 피자 넣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피클 김치통 3개에 담궈 놓고 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만큼 피클 3개나 담갔어? 계란 풀어서 후라이팬에 두르고 야채 넣고 피자 치즈 넣고 굽는 거? 감자 깔고, 감자 깔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바오리 스타일 아니야? 이만큼 와, 피클이 3통이나. 대박. 대박. 근데 저는 그때그때 해서 먹는 걸 좋아해서 한 두 통만 담가도 혼자 사신 분들은 오래 먹어요. 20일 이상 먹어요. 두 통, 이 피클이 은근히 썰면 양이 많아가지고. 언니, 언니는 왜 결혼 안 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죠. 안 한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 다들 이거를 관심이 많으. 이거 콜라비 피클이, 콜라비야, 콜라비 여러분들. 콜라비. 비트 여기서 안 팔아가지고 적 양배추?
적채도 좋아요. 적채가 오히려 양배추보다 훨씬 그 텍스처가 그 뭐냐 식감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더 단단해서 오히려 양배추보다는 적채가 더 맛있어. 진짠데 공군이.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비 협회에서 나 상 줘야 돼 진짜. 그 말에 나도 공감한다. 내가 남자면 언니 같은 스타일 진짜 좋아했을 텐데. 진짜? 나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없어. 나 소개팅 나갖고 얼마나 퇴짜 많이 왔는지 몰라요. 누나 오늘 저녁에 연애 수업 과거는 잊고 리스타트하고 싶다고? 연애를 배우지 마. 연애는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체험하는 거야. 브루노. 연애는 배우는 게 아니야. 콜라리 아니고 콜라비. 콜라비. 콜라리 아니고 콜라비입니다. 비. 난 남자라도 누나 같은 타입 좋다고? 아 진짜? 고마워. 아파야 늘어. 브루노야. 아파야 연애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책을 하는 사람 절대 연애 못한다. 응? 우리 방에 대표적인 사람도 있는데 내가 차마 말하지 않겠어. 어? 절대 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이제 하니까 오래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내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신 분도 있긴 한데 소개팅을 나가거나 이러면 내가 말이 많나 봐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나는 뭐 차가 뭐예요? 뭐지 연봉이 얼마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거든요. 아 꿈이 뭐예요? 내가 이런 거 물어봐요. 많이 아파 보여? 뭘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래요. 미안해요. 입술 좀 더 세게 바르고 올걸. 아 당구랑 연애는 지갑이 가벼울수록 든다는 말이 있다고? 아 행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런 게 좋아. 아니 그래서 아 그래요? 직장생활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막 공감 많이 해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막 질문해요. 이제 나중에 좀 부담스러운가 봐. 그래서 약간 이성적인 느낌보다는 처음에 내가 그냥 상담받고 상담 온 내담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대하는 것 같아요. 절대 부르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아빠가 아닌 남편이라고? 그렇구나. 아, 어떤 남편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내가 막 물어봐. 그럼,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키티는 안녕. 배불러, 이제. 요즘 내가 또 요즘 고민 방송이 좀 무거운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그걸 못했었는데 수면 유도 방송 해야겠네. 20대 초반 딱 20대 초반 같죠? 퇴짜 맞았대. 어제 전화 와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대 했대. 약속 다 잡았는데 월차까지 다 냈는데 브루노가 줄차시 안 떴어? 요즘에 왜 줄차시 안 뜨지? 피자 가져와. 우리 룸메 거 빼고 룸메도 배가 작아가지고 많이 안 먹어. 배터리가 없어?
항상 야채는 남기지 않는. 그래서 뷔페 가면 항상 첫 번째로 야채를 먼저 가득 먹어요. 내가 봐도 근데 부담스러웠어. 키티 바쁘구만. 내가 봐도 부담스러워. 이래서. 그래서 아 제가 약속 내일 급하게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랬는데 막. 아 정말요? 잠깐이라도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저 당신 만나려고 월차도 내고 옷도 새로 사고 내가 얼마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꼭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아, 여자가 이 남자 뭐지? 이거 돌아간다고 도망간다고 안 된다고. 지난이 오랜만 안녕. 맞아, 연애도 할수록 느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절대 배워서 느는, 절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연애는 진짜 체험해야지 느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을까? 제일 작은 사이즈. 하나 더 먹긴 너무 많은데. 숫자 좀 줄까?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돼. 마스야, 창피를 좀 당해야지.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를 알아. 진한이 와, 이거 좀 줄게. 다 먹을 수 있어? 진한이 면접 준비 다 됐어? 남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 피자 덕후야? 어느새 예쁘다고요? 아까 누가 아빠 보인다는데? 오늘 뭘 안 해가지고. 아무도 준비 안 됐는데 피자가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잘 돼가? 항상 면접이니까 그날이 중요하지. 이사 갔어요. 딱 2주 됐어. 2주 전 화요일날 이사 왔어요, 여기. 그만큼 안 오셨네, 우리 흔한님, 그죠? 대박날게요. 고맙습니다. 프로필. 거의 면접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적긴 하지. 사진 보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이 먹방에는 관심이 없어. 이 브루노의 연애회지. 브루노의 연애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 아프리카 비트볼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생방에서 새로 생생한 연애사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뿅.